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뒤에 들리십니까? 네, 멀리 거기까지 새벽부터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 퇴진 1차 민중총궐기 투쟁 함께 성사하러 오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공공의대 노동자위원장 이영훈입니다. 축하! 네, 어느덧 2024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여러 현장과 분야에서 투쟁 요구와 과제들을 실현해 왔습니다. 공무직의 차별을 개선하고 실질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2025년 미약하지만 3%가 넘는 인건비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와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후퇴시키는 정부 정책을 막아내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기존 인건비 문제를 비록 한계가 있지만 일정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또한 돌봄과 민간인탁 부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예산 논의를 오늘도 국회에서 힘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투쟁 요구를 오늘의 성과를 발판을 마련한 것이 방금 역시 우리 강고동지들 조합원들의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경례 박수 한번 함께 주십시오. 그런데 눈을 돌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임기가 정확히 절반 지났습니다. 뉴스와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현 대통령과 정부는 도저히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력을 부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노조를 탈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부자들의 방패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요직에 극우 보수 인사들을 앉히더니 최근에는 각종 공천과 공직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연일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을 과연 우리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야지. 정말 실망하고 답답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이 거리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윤석열이 퇴진한 그 자리에 또다시 누군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며칠 전 금융투자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투자세는 1년에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1년에 5천만 원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직장에 나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행태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 퇴진에
어리로 나온 것을 오히려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야당들이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눈치 그리고 다른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다음 대선과 정치적인 개선을 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말 분노하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거리로 나아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주저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노총과 함께 손잡고 싸우자. 민주당이 못하면 민주노총이 따끔하게 지적하고 혼내겠다. 우리 미래가 탄핵 이후와 과거 정부와 바뀌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나서겠다는 말을 우리가 힘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우편향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한계들을 우리의 투쟁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윤석열 정부 체질을 넘어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부터 함께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싸우는 주사이기도 했지만 자기 차비를 털어 영웅들에게 불법을 사주고 자기는 두 시간이 걸려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내 사업장에 있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열사의 기일 앞에 함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또한 투쟁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그 생각을 노트에 밤새 적어 나갔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새로운 미래의 이상을 진보정당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힘으로 동국연대 노동조합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 주십시오. 오늘 서울 지역에는 약 9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부 책임과 새로운 미래의 약속을 함께 외쳐 주십시오. 네. 순서지의 한가는 벌써 사전 드림이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분야를 대표